여러분 안녕. EBS의 지학 중결자 갓성욱입니다.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수능 완성, 갓성욱의 핵심 압축이죠. 핵심 압축. 수능 완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왜 핵심 압축일까요? 들어보면 압니다. 우리가 수능 특강 강의는 굉장히 길었잖아요. 그건 이제 기본 개념도 다 설명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, 아, 선생님은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1등급 혹은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. 선생님,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. 선생님 수능 특강을 열심히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지구과학만큼은 됩니다. 수능 특강을 잘 듣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세 번 돌려드리라고 했었는데, 저는 정말 선생님이 지구과학 노비였었는데 세 번 돌려보라고 세 번 정말 돌려봤어요. 이런 친구들. 지구과학만큼은 1등급 노려도 됩니다. 만점 가능해요. 선생님과 함께 수능 완성까지 가본다면. 알겠죠? 여러분들 지구과학 쉽다 그래서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. 6평방인데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난 한다고 했는데. 괜찮습니다. 수능 완성으로 여러분들 이런 심정을 다 날려버릴 거예요. 됐는데? 이걸로 선생님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이 사실 그 농담은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수능 특강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듣고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. 선생님 수능 특강 세 번씩 봐라 했었는데, 그 다음에 사실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고요. 선생님 그 다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수능 완성 세 번 했으니까 됐습니다. 수능 특강을 세 번 들었단 말이에요. 돌려 들었다. 좋아요. 아, 선생님 저는 듣기 시작해서 아직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빨리 봐요. 남은 시간 동안 방학 때 빨리빨리 보고 이걸 보고 와야 돼요.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인데 수능 완성만 보면 안 될까요? 아니 안 돼요. 진짜로 노베이스라면 특히 더 그래요. 한 번이라도 보고 와야 돼요. 근데 이걸 세 번 보고 와서 이거 세 번 보면 최고입니다. 그것도 이것도 한 세 번에 다섯 번 정도 풀어봐야 되는데, 그래서 기본은 이런 거죠. 이 문제들은요 세 번 정도는 풀어봤어야 돼요. 여기 있는 문제들은. 근데 지구과학의 포인트는 천체잖아요. 천체 문제들, 특히 수능 특강도 어렵지만 수능과 천체 문제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요, 예전 천체 문제들은 쉬워요. 요새 천체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평가가 되는 문제들. 수능 완성이 거의 그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천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이 천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 분명히 대부분 틀립니다. 제대로 잘 못 풀어요.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고 두 번째로 다시 풀어볼 때도 좀 힘들어요. 틀리는 친구들 꽤 많이 나옵니다. 천체는요, 특히 어려운 문제들은 다섯 번 정도 풀어봐야 돼요. 그 천체 풀다가 틀렸던 문제도 무조건 별표하고, 그런 문제들은 좀 한 세 번 정도.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다섯 번 정도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. 여기 있는 문제들. 알겠죠?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. 수능 완성도 선생님이 천체 문제도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 개념까지 같이 가면서, 문제 풀이만 안 해요. 선생님은 기본 개념도 같이 설명하면서 풀어줄 거거든요. 특징이 뭐냐면 2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원래 우리가 수능 특강은 굉장히 길었잖아요. 거의 50강이 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압축을 했죠. 문제 수 꽤 많아요. 정말로 놀랍게도 25강으로 구성을 했으면서 17단원과 모의고사인데 17단원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줄 거예요. 진짜로. 그리고 어려운 천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강으로 구성을 합니다. 보통은 이제 한 시간에 한 강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데 천체 좀 어렵잖아요. 그런 것들은 두 강으로 구성을 해서. 근데 모의고사는 다 풀어주지 못하고요. 한 20문제를 우리가 보통 한 50분인데 그걸 다 풀 수는 없잖아요. 해설 강의도 그렇게 못 나가거든요.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 쉬운 문제 있잖아요. 2점짜리. 그 중에서도 정말 쉬운 거, 누구나 다 맞는 거, 딱 봤을 때 그런 거는 사실 안 하셔도 되잖아요. 그죠? 3점짜리 위주로. 하지만 2점짜리 중에도 3점짜리보다 어려운 것도 가끔 있어요. 아, 진짜로. 2점짜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더해줘서,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랑 그 다음에 17단원의 문은 다 풀어줄 거예요. 이걸 다 풀어줬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훨씬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. 알겠죠?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. 자, 수록된 모든 문제는 모의고사 빼고, 너무 쉬운 건 모의고사 좀 빼고 나머지는 다 풀어준다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
조금 더 좋은 문제들, 정말 매년 선생님이 수능 완성 강의를 하지만 올해 수능 완성 교재는 정말 좋아요. 진짜 수능 스타일에 맞으면서 어렵고, 야, 이런 건 평가원에서 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내겠는 걸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게 있죠. 아, 이런 거는 또 나올만해. 이런 문제 이렇게 받고 나올만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.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주거든요. 그런 것까지. 생소한 용어 같은 것도 다 정리해 주면서 문제풀이 해줍니다. 알겠죠? 수능 완성으로 지구과학은 지엽이 문제야 이런 친구들도 수능 완성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열심히 준비한 그런 강의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과 함께 따라와만 주신다면 같이 만점의 꿈일 수 있을 거예요. 알겠죠? 열심히 맨 첫 강부터 달려주기 바랍니다. 저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.